자, 이제 다음 이야기는 그 영국과 아르헨티나 사이에 있었던 포클랜드 전쟁에 대한 이야기예요. 자, 전쟁은 1982년에 시작이 됐고요. 아르헨티나가 영국령 포클랜드 제도를 침공을 하면서 영국이 군사 대응을 했던 전쟁이에요. 그래서 갑작스럽게 전쟁이 일어나 버린 거예요. 당시 아르헨티나가 이제 군사 독재하고 석유 파동 문제 때문에 그 경제 문제를 위해서 외국 자본을 도입을 해요. 하지만 이자가 급상승하고 기업 채무를 국가에서 갚도록 하는 정책 때문에 국가 재정은 더안 좋아져요. 그리고 빚을 갚는다는 명목으로 노동자들의 임금을 삭감해버리고 재정 지출을 줄여버리면서 신자유주의 정책을 도입을 한 거예요. 하여간 그래가지고 그 외채는 더욱 불어나고 사회복지 정책도 실종되고 빈부격차는 벌어지고 경제 상황은 악화되어 가고 있었어요. 그래서 아르헨티나는 이때 국민의 관심을 다른 데로 돌리기 위해서 이 3S 정책을 쓰기 시작하죠. 3S 정책, 스크린 스포츠 생수. 스크린 스포츠 생수. 국민들의 뭐 생수 라이프를 뭐 증진시켜줬나? 그래서 열렸던 게 1978년 아르헨티나 월드컵이에요. 군사 독재 수준으로 거의 그 약간 그 약간 주작이 좀 약간 컸던 대회예요, 아르헨티나 월드컵은. 그래서 각종 방법들을 꼼수들을 다 치트키를 써가지고 자국팀을 우승을 시켜버려요. 참고로 이때는요, 참고로 1970년대 월드컵은요, 이때는 16개국이 출전하는 거는 그 초창기하고 똑같았어요. 그 1950년대하고 똑같이 16개 국가가 통과해서 1차 그 1라운드를 조별리그를 해요. 근데 이때는 그 이때의 월드컵은요, 1982년 스페인 월드컵 때까지는 그런 방식이에요. 그 조별리그를 해서 조 2위까지는 2라운드를 진출을 하고요. 그리고 그조 2라운드에 진출할 팀들끼리 다시 2차 리그를 해요. 그래서 아르헨티나 월드컵 때까지는 그 2차 리그가 8강이잖아요. 2차 리그가 8강이 났으니까 조 1위들은 결승으로 직행을 하고 조 2위들은 3, 4위 결정전을 했어요. 그리고 스페인 월드컵 때는 24개국 확대가 됐으니까 2차 리그가 12팀이었겠죠. 그래서 이때는 세 팀이 한 조가 돼가지고 그 거기서 1등들이 4강부터 토너먼트를 했어요. 하여간 뭐 그런 식이었는데 1차 리그, 2차 리그 이런 데서 각종 무리수를 둬가지고 아르헨티나가 우승을 해요. 근데 일단은 전쟁을 통해서 국내에 단결이 좀 필요했었어요. 그리고 포클랜드 제도에 영국군은 별로 없으니까 기습하면 손쉽게 제압할 수 있겠구나. 그리고 영국 해군의 정규 항공모함이었던 아크로열이 퇴학을 하면서 영국이 이제 장거리 항공 작전을 못하게 된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잘 모르는 사실이지만 영국은 1970년대 IMF로부터 그 구제금융을 받은 적이 있어요. 1970년대. 그래서 영국 경제도 어려워지고, 그래서 아르헨티나가 작전을 개시하기 전 포클랜드 같은 경우는 그 영국 본국으로 통하는 항공편도 없었어요. 경제 사정이 안 좋아서. 그래서 의료 서비스조차도 아르헨티나에 가서 서비스를 받아야 될 정도였어요. 자, 그런데 1982년 3월에 아르헨티나의 고철 수집상들이
고철을 수집하기 위해서 포클랜드 제도에 들어가요. 근데 문제는요, 이 고철 수집상들이 마땅한 해상편이 없어서 아르헨티나 해군의 수송선을 타고 들어간 거예요. 아르헨티나 해군 수송선을 타고 들어가니까 해군 수송선은 당연히 아르헨티나 국기가 있겠죠. 그래서 현재는 별개의 속령으로 분류되어 있는 곳이긴 한데 포클랜드 제도의 일부였던 사우스 조지아 섬으로 들어간 거예요. 그리고 이들은 영국 정부로부터 당시 방치되어 있던 폭경공장의 해체권을 얻었다고 주장을 한 거예요. 폭경수술이 아니고 폭경공장이에요. 그래서 근데 문제는 입국 절차에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불법 상륙이었겠죠. 그래서 그 당시 영국의 남극 관측대원이 발견한 거예요. 그래서 이에 대해서 항의하면서 영국 본국에 알려요. 그래서 영국 군대하고 아르헨티나 군대는 각각 100명의 병력을 파견해가지고 대치를 시키죠. 보통 100명이면 한 개 중대 정도의 병력이죠. 많으면. 그래서 병력 파견을 했는데 당시에는 그 아르헨티나가 원래 해군 참모총장인 호르에 아니아 제독을 호르에 아나야 제독을 중심으로 전쟁을 준비하고 있었어요. 근데 한 8월이나 9월쯤에 개전을 하자, 월드컵 끝나고 하자 하려고 했는데 진도가 빨라진 거야. 그래서 결국 전쟁이 앞당겨졌고요. 그래서 4월 2일에 아르헨티나는 지상군 4,000명을 포클랜드 제도로 보내요. 그래서 영국군이 100명밖에 없었으니까 제압당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뭐냐 그 포클랜드의 총독은 그 제복을 입은 다음에 무기를 내려라, 영국 땅을 무단으로 침입하고 있으니 즉각 퇴거하라. 하지만 아르헨티나 군대는 그 헌트 경을 체포해서 아르헨티나의 우방국인 우루과이로 추방시켜버려요. 그래서 이제 영국이 그 당시 경제 사정이 안 좋으니까 영국이 그냥 외교적으로 항의만 하고 협박만 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문제는 당시 영국의 총리가 철의 여인이었던 마가렛 대처였다는 거예요. 그때 영국의 총리는 대처였어요. 여자 총리. 마가렛 대처는 강경 성향이었죠. 그래서 대외정책이 엄청 강경해가지고 영국 군대한테 즉시 탈환하십시오 명령을 해요. 그래서 그 영국도 그 국민적인 여론이 대외 영향력이 침해당하는 거를 그 지켜만 보고 있지 않겠다 하면서 그 이제 전쟁을 할 것 같은 분위기가 된 거예요. 그래서 그 꿀피 보여? 고마워요. 그래서 사실 방송하기 전에 좀 쉽거든요. 그래서 원래 포클랜드 전쟁이 일어나기 전에 영국 경제가 하도 안 좋아지니까 그 마가렛 대처의 그 지지율이 딱히 안 좋았어요. 25%밖에 안 됐어요. 그래서 대처의 입장에서는 이 전쟁을 해야 다음에 총선에서 정권 지지율이 올라갈 수 있었던 상황이에요. 어쨌든 이 포클랜드 전쟁에서 결국은 이제 영국이 이기잖아요. 그래서 대처는 이 자기의 정권을 1990년대까지 연장을 하게 돼요. 근데 이제 그 조그만 섬 때문에 영국이 왜 1만 킬로미터 이상 떨어진 곳까지 갔을까 하는 생각이 들 수가 있는데, 영국한테 포클랜드의 그 가치는요 절대 그 정도 수준이 아니에요. 왜냐면요, 그 남극에는요 각 여러 국가들이 그 과학기지가 있잖아요. 우리나라도 남극의 그 킹조지 섬에 세종이라는 그 기지가 있죠.
그래서 영국에게 있어서 포클랜드는 남극으로 가는 길의 전진기지였어요. 대서양을 가로질러 내려가서 그 남극으로 가잖아요. 그리고 만약에 파나마 운하가 미국에 의해서 차단이 될 경우, 대서양하고 태평양을 연결하는 대치 항로가 바로 이그 마젤란 해협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제1차 세계대전 때 포클랜드에서 해전이 있었던 이유가요. 당시 중국 산동에 있었던 독일의 동양함대가 본국으로 귀환을 하려고, 근데 이제 인도양 쪽은 영국, 인도가 영국의 식민지였으니까 인도 쪽으로 못 가잖아요. 그 독일의 함대가. 그래서 태평양을 횡단한 거예요. 그리고 칠레 앞바다에서 독일이 영국 함대를 격파를 해요. 동양함대가. 그래서 영국은 순양 전함 두 척을 포클랜드로 보내고 거기서 독일을 이겨요. 그리고 지중해에 있는 해군 요충지 지브롤터의 영유권은 영국이 갖고 있어요. 아, 네, 피아노님 안녕하세요. 어쨌든 그리고 1970년대에 포클랜드에 석유가 있다는 설이 떠돌았어요. 그런 석유가 있기 때문에 영국의 입장에선 포기할 수가 없는 땅이죠. 그래서 마가렛 대처는 바로 아르헨티나하고 외교 관계를 단절하고 의회에서 전쟁을 승인하고 해군 기동 부대를 파견해 가지고 출동을 해요. 그래서 남반구가 당시 4월이면 이제 가을이 끝나가고 있잖아요. 가을이 끝나가고 있기 때문에 그좀더 준비해서 가야 되지 않겠냐 했는데 그 제1 해군경이었던 해군대장 헨리 리치 제독은 정치적인 목적에서도 포클랜드 탈환은 필수이며 우리는 지금 할수 있다. 그리고 포클랜드로 갈 거면 지금 가서 끝내야 된다. 겨울이 오기 전에 가서 끝내야 된다. 그런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아, 그래요? 그래서 이제 결국은 1956년 이집트 수에즈 전쟁 이후 영국은 그 수에즈 전쟁 이후 엄청나게 가장 큰 군사 행동을 벌였죠. 그래서 대처는요, 직접 칠레의 독재자였던 아우구스토 피노체트를 찾아가서 피노체트를 설득을 해요. 그래서 그 칠레의 독재자였던 피노체트가요, 그러면 칠레 영공에 영국 항공기를 배치하세요. 그래서 칠레는 결국 그 칠레 영공을요, 영국의 공군한테 그냥 싹다 빌려줘 버려요. 그리고 대처는 칠레를 시작으로 해서 그동안 자기네 우방국을 다 돌면서 우리나라는 가만히 있었는데 아르헨티나가 먼저 쳐들어왔다. 우리를 도와달라 하고 설득을 해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하고 중국은 이 영국의 요청을 무시할 수밖에 없었어요. 왜냐면 중국은 홍콩 문제가 있어서 그 영국의 주장을 받아들이기가 좀 어려웠죠. 그러니까 중국은 약간 그랬던 거야. 우리가 그러면 니네 도와주면 홍콩 돌려줄 거냐. 약간 그런 얘기가 나온 거고요. 그리고 일본 같은 경우는요, 태평양 전쟁 이후 그 땅을 잃었던 부속 도서들에 대해서 좀 민감한 처지인 것도 있었고, 그리고 일본 같은 경우는 자위대밖에 못 만들잖아요. 일본은 자위대밖에 못 키우니까 그 병력을 못 보내. 그리고 놀랍게도 소련이 영국을 지지하게 돼요. 그래서 일단은 중간에 이제 전쟁의 그 전개는 너무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그 생략을 하고요. 그 결국 6월 11일
영국이 칠레 영공을 맘대로 날아다니면서 아르헨티나를 공격을 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롱돈 방어선이 뚫리면서 아르헨티나가 항복을 해요. 그래서 영국에서는 258명, 아르헨티나에서는 649명이 전사를 해요. 근데 이제 문제는 양쪽 참전자들 중에서 자살한 사람들이 전사자의 수를 넘어든다고 전해졌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민간인 피해는 사망자 3명. 그 6월 11일 마지막 공세 때 영국 군대가 오폭을 하는 바람에 포클랜드의 영국인 주민 3명이 무고하게 죽었어요. 자, 근데요, 이때 전쟁은 영국이 이겼어요. 전쟁은 영국이 이겼는데, 이때 아르헨티나의 그 레오폴도 갈티에리 대통령이요, 아르헨티나 국민들한테 거짓말을 해요. 전쟁은 우리가 이겼다 하면서 그렇게 발악을 했는데, 문제는 이때 1982년 스페인 월드컵을 앞두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전쟁이 끝나고 아르헨티나 국대 선수들이 스페인에 갔어요. 스페인에 갔는데 이때 다른 나라들 선수들하고 교류를 하고 다른 나라 그 기자들하고 그 인터뷰를 하다가 기자들이 물어봤겠죠. 전쟁에서 지고 나왔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약간 이런 식으로 물어봤겠죠. 그래서 아르헨티나 선수들이 우리가 전쟁에서 졌구나. 아이고, 아이고, 우리 졌구나. 해가지고 그래서 아르헨티나 선수들이 이제 월드컵에 가서야 그 전쟁에서 진걸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그 스페인 월드컵 24개국 중에 아르헨티나는 그 1차 리그는 어떻게 통과를 했어요? 1차 리그는 그 벨기에 뒤를 이어서 2승 1패로 어떻게든 조 2위로 통과를 했는데, 뭐냐? 이때 아르헨티나 선수들이 디펜딩 챔피언이라서 가긴 했는데, 이 포클랜드 전쟁에서 졌다는 사실을 알고 나서 너무 실의에 빠져서 그 경기를 할 때마다 막 경기 때마다 막 계속 울고 있는 거야. 우리가 졌구나, 우리가 졌구나 하면서 그러면서 경기는 뛴다. 그리고 하프타임 때도 계속 울어. 그래서 그리고 그나마 그때 그 스페인 월드컵 1라운드 3조가요. 그 아르헨티나, 벨기에, 헝가리, 엘살바도르였어요. 목소리가 역겨우면 이미 나가세요. 그래서 그 아르헨티나는 어떻게 그래도 꿀조가 걸린 덕분에 그 의욕을 잃어버렸음에도 불구하고 2라운드는 올라갔어요. 그 다음에 이제 2차 리그가 열려요. 근데 문제는 아르헨티나가 이번 2차 리그에서는요, 이탈리아, 브라질, 아르헨티나하고 같이 죽음의 시조에 걸린 거야. 그래서 아르헨티나는 이탈리아한테 1대2로 지고요. 그리고 이어서 브라질한테 1대3으로 지면서 2패로 광탈해버려요. 조편성 전체가 월드컵 우승을 한번 이상 해본 나라였거든. 그래가지고 엔간하면 어디를 가든 조 1위를 충분히 할수 있는 그런 팀들로만 이 C조, 죽음의 조에 그 모인 거예요. 어쨌든 그래서 아르헨티나는 이탈리아 그이 2차 리그에서 결국은 이제 3 이전 전패로 무너지게 되죠. 그 충격으로. 그래서 그 이후로 잉글랜드하고 아르헨티나는 그 축구에서 만나기만 하면 서로 관계가 안 좋죠. 그래서 1998년 프랑스 월드컵 16강전 때는요, 서로 격하게 경기를 하다가 당시에 데이비드 베컴이 퇴장을 당해요.
베컴이 퇴장을 당한 끝에 그 잉글랜드하고 아르헨티나가 승부차기를 해서 아르헨티나가 올라가죠. 참고로 그때 아르헨티나는 8강전에서 히딩크를 만나서 깨져요. 그때 상대팀이 네덜란드였어요. 그렇구요. 자, 그러면 이제 포클랜드 전쟁 얘기는 여기서 마무리하고 이제 다음 얘기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